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쪽 이쪽 사람들이 무차별로 막그막 아무데나 폭탄 던지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 독립운동자는 그렇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백정기 선생이란 분이 나중에 나올 텐데 이 백정기 선생이 그 상해에서 육삼정 사건이란 걸 일으키는데 그 육삼정에서 그 일본 군부, 일본 영사 이런 이제 이 주요 인물들이 회합하는 데 가서 내가 이 폭탄 던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뭘 고민하냐면 그런데 쟤도 폭탄 던져 죽일 때그 자동차 운전수는 죽이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. 저 운전수는 그냥 뭐 자기가 그 따라와서 운전하는 건데 쟤까지 죽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.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들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테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그 테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직접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. 그래서 제1차 암살 파괴 계획이 있는데 상해에서 폭탄하고 이제 탄피지조기를 구입해가지고 국내 잠입하는데 당시 저 지금 만주의 압록강 북쪽에 가면은 지금은 단동현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안동현이라고 불렀어요. 거기에 유룡양행이라고 아일랜드 사람 효, 아일랜드가 옛날 영국에 그 점령당했었잖아요. 아일랜드 사람 효가 자기도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한국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. 그 유룡양행이 바로 효가 세운 유룡양행이 안동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로 항상 중간 기착지로 삼아가지고 물건을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폭탄하고 이걸 갖다 쌀가마 속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국내 반입하는데 그 관련된 인물 중에 또한 명이 나예석 여류화가 있잖아요. 그 나예석 남편이 김우영이라고 그 남편은 친일파인데 그 당시 그 영사류 있을 때 안동 영사류 있을 때 나예석이 부인이었는데 그 나예석 그건 그 오빠 나경석도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. 그래서 이제 나예석도 그 자기 남편의 걸 이용해가지고 국내로 폭탄을 밀반입하는데 상당히 이제 공을 세우고 그럽니다. 그래서 폭탄을 반입을 했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터트리려고 10여 명이 국내 잠입했는데 보니까 폭탄이 중간에 뭐안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김원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조선 총독이 부임하는 족족 다 죽여버리면 한 네다섯 명만 조선 총독을 다 죽여버리면 그다음에 겁나갖고 울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도 그러니까 전국의 서울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폭탄을 한꺼번에 직접 행동으로 터트리면 일본이 얼마나 이제 놀라서 겁을 먹겠느냐.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폭탄이 부족하니까 폭탄을 좀더 구하자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폭탄 있는 거 가지고 일단 해야지. 그다음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 일본 고등계 형사가 일본이 처음에 무단 통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계 경찰이 이제 그이 체포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일본 고등계 경찰들은 사실 안동 만주 안동현에서 그 신의주 철교 타고 서울로 이렇게 잠입할 때 눈빛만 봐도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전문가들이에요. 그런 쪽에서는. 그래서 그냥 일으켰어야 되는데 이때 폭탄을 더 구하자라고 하면서 그 서울 저희 이제 인사동 중국 음식점에서 회의하는 도중에 경기도경 김태석이 급소해가지고 체포가 되죠. 아까 김태석이 전에 제가 그 제국주의에서 그러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 강의할 때 강우규 의사 그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던진 강우규 의사를 체포한 인물로 저 김태석이라 그랬죠. 저 인물이 그 정보를 듣고 급습하는 바람에 서울 부산 밀양 등지에서 이제 대검거가 발생하면서 실패를 합니다.